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행정법을 담당하는 조일헌입니다. 지금 막 국까지 가고, 어제 지방직 끝났어요. 그래서, 2017년 대비 우리 행정법, 우리 고급 공무원이죠. 행정법 총론을, 강의를 좀 시작합니다. 지금 국까지라든지 지방직 보시면, 우리가 강의 늘 해왔던 또 나왔던 부분에서 계속 출제되고 있고, 특히 2016년도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우리 행정법이 지금 총론이죠. 이쪽 부분이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고득점 과목입니다. 우리 행정법이 시험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기 전에도 이렇게 행정법은 보통 합격생들이 90점 정도가 평균 점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처음에 다른 교양 과목과 달리 기초 개념 때문에 조금 약간 어려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이 기초 개념 정도가 이해되면 행정법은 이렇게 또 거의 확정돼 있어요. 출제에 되는 부분이 확정돼 있어서 시험에서 우리가 고득점을 하는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일정 기간 동안 자기가 노력한 만큼 이렇게 보답을 해주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합격에 있어서 크게 여러분들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또 실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합격하시고 나서 실무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급 시험에 승진 시험이 있어요. 또 5급 사무관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행정법이 시험에서 승진 과목에서도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행정법을 잘 선택하셨고요. 그러면 오늘 처음 강의 들어가는데, 행정법 강의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교재가 지금 5개 편으로 되어 있어요. 5개 편으로 되어 있고, 지금 1편의 행정법 통론, 행정법 전 체계에 통용되는 이론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제2편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가지고 국가행정 또는 지방행정 목적 실현, 즉 공익을 위해서 행정활동을 하시죠. 행정활동작용이라고 해요. 행정작용법. 그럼 우리가 행정활동작용, 지방행정, 국가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서 행정활동작용을 하는데, 그럼 주목국으로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법치주의. 우리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로서 법치주의가 우리 행정면에서는 법치행정이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활동할 때 국회지정법 형식의 이 법률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럴 기울어는,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셔가지고 시험에 합격하셔가지고 행정작용 활동을 하실 때그 근거가 되는 법, 바로 행정작용법이죠. 따라서 행정작용법에 따라서 행정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2편 요거고요. 그 다음에 3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죠? 법치행정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과세 처분이다, 우리가 어떤 또 그죠? 과세 처분이다. 그럼 우리 과세 처분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과세 처분에 따라서, 자, 급부하명을 받으면, 세금을 납부해야죠. 세금을 납부해야만이 국가 지정이라든지 지방 지정을 확보해서, 국가 존립적인 목적 활동을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그 행정이, 실효성 확보수단. 자, 이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갖다가. 그렇죠? 또, 우리 병역 처분 있죠? 병역법에 따라서 병역 처분을 합니다. 그럼 이때 군대에 가야죠. 우리 외적 방어죠. 그죠? 그다음에 또 국가 재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급부하명으로서 과세 처분을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병역 의무와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납부 의무 불이행 또는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면 국가는 목적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는 존립할 수가 없죠. 그죠? 과외 재정 활동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렇죠? 우리 공무원한테 봉급도 주고, 또 치안 질서 활동도 하고, 경찰에게 돈도 주고, 그래서 봉급 줘야죠. 활동시키고, 군대에게 총칼 사주고, 그죠? 무기 사주고, 또 병역이 있어 각종 필요한 군정 적용을 합니다.
이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법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갖다가 불이행을 한다든지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행정 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는 뭐를 한다고요? 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작용. 예를 들면 뭐 세금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국세징수법 있죠?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징수가 들어가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학문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다라고 합니다. 이런 걸 하죠. 또 어떤 의무 위반이 있다. 그렇죠? 행정벌, 행정형벌이 있고 행정형벌이 있습니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해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는데 과태료 부과.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동통신사에서 뭐 어떤, 그죠? 담합행위를 한다. 통신료 담합행위를 한다. 또 불법 보조금을 준다. 이런 때 과징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의무 이행 확보수단도 주어집니다. 이런 걸 배우는 것이 이제 바로 제 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는 이렇게 행정작용하면 광의행정작용하면 제2편 행정작용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4편 수업에 오시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작용인데 이것을 두 개를 갖다가 광의행정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면 제2편 그 행정작용법하고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작용의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행정과정의 규율이 있어요. 행정과정의 규율 법이 있는데 요것이 이제 행정절차법 그죠? 행정절차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2편 행정작용법 이거 주로 이제 행정작용과 관련돼서 행정작용이 절차를 규율한 법이 이제 행정 절차법이고 또 그다음에 보시면 제2편 행정작용을 하면서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은 우리 막대한 행정에 관한 정보가 있죠. 행정에 관한 정보를 바로 국가라든지 국가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규율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법이 주어져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정보가 많이 또 노출되고 있고 또 침해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정보를 보호해주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갑은 그 주부였습니다. 전업주부였는데 이분이 이제 아이들도 다 크고 오니까 이제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취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마 취업 원서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 처음에 그 취업 원서를 냈어요.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아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두 번째 했는데도 안 와요. 세 번째 원서를 내도 안 옵니다. 그렇지 뭐 내가 뭐 몇십 년 동안 그렇지요. 그 집에서 이제 전업주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나이도 좀 있고 보니까 취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이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열 번째에 취업 원서를 냈는데 한 번도 면접 보통 면접 보라 하거든요. 근데 면접 보라고도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참 이상하다. 이게 좀 무슨 일인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원서를 냈던 그 회사에다 기업에다가 문의를 해봤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한번 원서를 내면 뭐 그렇죠? 한번 면접을 보라고 이렇게 오는 연락이 오는데 한 번이라도 옵니다. 열 번 하면 한 번이라도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전혀 안 오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그런 겁니다. 아유 모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 범죄 그 전과 기록이 범죄에 대한 전과 기록이 뒤에 있어서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모르셨느냐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자, 이 전업주부는 한 번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범죄 사실이 없고 그에 대한 전과가 우리 법원에 의한 형사 재판에서 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억울하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해서 개인정보 정정청구권, 삭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실용적이에요, 법원.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이쪽 부분 이제 3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 5편이 이제 행정구제법이에요. 행정구제법인데, 요건 뭐를 나누는가 하면, 우리가 이제 보시면
자, 우리 행정작용, 제2편 행정작용, 제4편 행정의 실속 확수단 작용 있죠? 이런 것들이 자,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해서 위법한 행정작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권익이 침해됐다 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돼요? 구제를 해주겠죠? 국가 구제를 해줘야 합니다. 여기는 크게 이제, 그렇죠. 그래야만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 5편 마지막 장인데, 행정구제법 편인데, 행정상 손해 전보 제도가 있고, 바로 행정쟁송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 처음에 하시니까 그냥 한번 더 가볍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자세히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쭉 넘기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개념하고 책에만 이렇게 가볍게 눈에 익히는 정도 하면서 계속 넘겨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에서 뭐 손해배상제도, 손실보상제도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를 통해서 구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총 5개 편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우리 강의 나가기 전에 이렇게 미리 좀그 전체 윤곽을 갖다가죠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물을 볼때 우리가 산이 있죠. 산 전체를 볼 것이냐, 아니면 산에 있는 나무부터 볼 것이냐. 맨 처음에 좋은 것은 산 전체에 있던, 그렇죠? 이 숲을 갖다가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숲을 보고 나서 개개의 나무를 이렇게 보는 것이 좋죠. 전체를 조망하면서 개개의 어떤 나무를 이렇게 보고 평가하는 것이 좋죠.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는가, 산 정상으로 가는데 제대로 가는가를 알수 있죠. 이렇게 총 5개 편인데, 여러분들의 주요 관심사는 뭐예요? 합격이에요. 철저히 합격 위주로 합격의 수험생으로서 학문 허들어 주시면 안 돼요. 시험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과 또 출제 경향. 지금 계속 제가 기본 이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이론이에요. 기본 이론에다가 출제 경향을 철저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출 문제는 반복 출제 가능성이 거의 70%예요. 거의 많습니다. 거의 70%에서 80%가 기존에 출제되었던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 이론이지만 이때 문제의 출제 경향을 알려드리면서 짚어드리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다음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또 출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은 한정돼 있어요. 책은 좀 두껍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상대 평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라도 더 맞아야죠. 더 맞춰야만이 합격합니다. 자, 우리 선택 과목으로서 행정법은 90점 나오셔야 돼요. 전에부터 선택 과목 하기 전에도 이렇게 90점 나왔고 더구나 여러분들 행정법을 꼭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2018년도부터 이제 지금 인사혁신처에서 이미 공고 났어요. 2018년도부터 선택 과목 중에 전공 선택 과목으로 해서 행정법과 행정학 중에서 이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그죠? 2017년 대비하시죠? 이때부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강의가 들어가는데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공무원 시험에서 2년 정도를 준비하잖아요.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제가 꼭뭐 여러분들 이제 부탁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돼요. 꾸준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10시간 하고, 그 다음날 쉬고, 놀고, 또그 다음 주에 또뭐 12시간 하고, 또 쉬고, 이렇게 만들고, 하루에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꾸준히 8시간 이상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행정법은 여러분들은 이제 합격하시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제가 전체를 조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강의를 나갈게요. 1편, 제1편, 행정법 전체에 통용되는 이론, 2편, 3편, 4편, 5편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용이론, 기본 이론을 이제 1편 행정법 통론으로 공부합니다. 자, 행정법 통론은 자, 우리가 총 4개 정도 있는데, 행정,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이 있는데,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계속 이렇게 전체 체계를 보면서 다시 들어오고 체계를 보면서 들어오고 계속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